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 자, 오늘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와. 오늘의 메뉴는 떡갈비입니다. 오. 와. 이건 좀 잣같네요, 근데. 예. 네. 그리고 밥. 예. 네. 그리고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이 소박이. 그리고 소박하게 5개 들어있네. 석박지. 예. 네. 야, 맛있겠다. 이거 비주얼 괜찮네요. 가위로 좀 잘라주시겠어요? 제가 잘라요? 형이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집게로 한번 잡은 다음에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자르냐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저 이렇게 자릅니다. 이러면은 또 밑에 스크래치 난다고 또 네. 불편해하세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집게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뭘 못해. 아씨, 내가 큰맘 먹고 해줄게. 네. 형이 좀 동생들을 위해서 한번 잘라줘보세요. 한입 크기로 딱 맛있게. 근데 경원이 한입 크기로? 네. 근데 너무 작으면 안 돼. 오케이, 일단 하나만 자르자. 그래. 답답하니? 먹어보자. 나도 자, 먹어본다. 밥 없이 그냥 난 요거만 먹어볼게 한번. 아, 저도 그 틀을 깰게요. 오, 밥 먼저 형은? 그럼 나는 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Everybody, are you ready? 야,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양념이 잘 배어 있어. 굉장히 잘 배어 있어. 야, 경원이 한 30밀 팔았는데? 근데 간이 세가지고 막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오이 소박이. 나는 떡밥. 맛있는데. 석박지. 그렇다 돌에 박진 마세요. 야, 이거 떡으로서 두툼하니 맛있네. 두께 봐봐. 응? 두께가 장난이야, 두께. 이건 이마트 같은데, 제형마트 같은데 하면 팔아야 돼. 맞아. 이거 이마트에 샀어, 이마트. 이건 수제 떡갈비고, 궁중너비안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막 한 덩어리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궁중너비안인데, 먹어보고 싶다. 궁중너비안인데 고기가 외국산이야. 맞아. 외국 궁중이야. 치즈 맛이 있고 청양 맛이 있고 그래. 궁중 떡갈비인데 치즈 맛이 있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데이트를 하면 네. 궁을 많이 가. 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굉장히 운치 있고 산책하기도 좋아요. 그걸 또 청계천 또 가고. 그렇지. 제가 또 이제 전주시 영흥대군파 19대손이기 때문에 그렇지. 궁이 땡겨요 이게. 나도 모르게. 궁 하진 않겠냐 그러면은. 돈 쓸 일이 없잖아. 그럼 궁 한대. 저 이자 납입하라고 연체됐다고 문자 왔어요 그냥. 그것도 쪽팔리게도 후비한테 밀려가지고. 얘한테 전화 왔잖아. 내가 전화 왜 나한테 전화 와. 경원이 형 연락 안 받는다고. 갚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는 줄 알겠다. 2만 얼마야. 나 잔을 안 받은 거야. 쪽팔려. 나한테 전화가 와. 나 깜짝 놀랐잖아. 경복궁이라서 창덕궁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저 주말에 굉장히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인스타 잘 봤어요. 아, 이번에 명언 하나 또 갈겼죠. 금요일인가 하나 날렸습니다. 형 인스타를 요즘 보면 자기계발서 한 편을 읽는 것 같아요. 굉장하지. 나 나중에 이거 3대장 망하면 그거 인스타 저기다 이력서에도 낼 거야. 아니, 그런 글귀도 어디서 본 거야? 아니면 형이 지어낸 거야? 야, 살면서 인생에서 느끼는 것들이야. 형 유행 하나 더 생긴 거 알아, 너? 뭐? 버버줄줄. 그거 뭐야? 버틸 건 버티고 즐긴 건 즐기라고. 버버줄줄. 나도 모르던 거였네. 네, 그게 생겼더라고. 인생은 버버줄줄이야. 넌 주말에 뭐 했는데? 니 차례야. 데이트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서 생일밥 먹고. 생일이었지. 생일밥. 쇼핑도 하고. 아주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버버줄줄 했네. 넌 버버줄줄 했어? 전 버버의 아이콘인 거 아시잖아요. 3일 동안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 그걸 버틴 건 아니에요. 그걸 버텼다고 하지 마. 그거 질질. 재범이자가 얼마나 그 버버로 유명하냐면 이제 뱀이 버버리. 아, 내가 막 그 말을 다 했는데. 역시 통했어. 너 벌써 하나 다 먹었네. 제가 하나 더 잘라야겠습니다. 맛있다 근데.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싸가세요. 뭐 하나 남을 것 같은데? 형 이거 떡갈비 싸가지. 떡갈비 싸가지.
오 역시 대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블루랑 이제 한잔한 적이 있습니다. 네. 블루가 제 동생이에요. 맞아 맞아. 맞지 맞지 맞지. 막역지 유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저희 그 영상 재밌게 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블루님이 이제 최근에 좀 똑살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되게 다크해 보이잖아 뭔가 이미지가. 맞아. 어? 인스타만 보면 그래. 인스타만 보면은 무슨 저 뭐야. 한 대 맞을 것 같아. 갱 출신이잖아. 근데 굉장히 순수합니다. 맞아 맞아. 진짜 대학교 진짜 친한 후배 같았어요. 처음 그 봐서 한 말이 이제. 싼!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한테, 리제형! 이랬어요. 리제형! 아, 좀 그런 거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거 이제 가오들이 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가오? 무슨 가오? 블루 막 얘기 나오면은. 아, 나 블루랑 소환을 해봤는데. 약간 아, 블루는 제 다운타운 베이비예요. 저 성북구사니까 업타운. 강남 쪽에서 다운타운. 진짜 우리 근데 한 번 만난 걸 진짜 이렇게 잘 만난다. 그다음에 이제 제 업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일단 꾸둑꾸둑님이 제 팬. 아 맞아. 만난 적은 없고 이제 그 뭐 인스타 SNS 이런 거 뭐 마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랜선 친구가 대세야. 랜선 친구도 아니에요. 일단 랜선 친구인데. 네 랜선 친구야? 형 아니에요? 네 마팔이야? 응. 저도 마팔이에요. 뭐야? 형만 마팔 아니야? 형 마팔 아닌가 본데? 아니 무슨 형이 그때 인스타 접었었어. 맞아 형 인스타 그때 접었었어. 형이 먼저 딱 팔로우 하세요. 맞아. 아 이거 난 아예 팔로우 하고 있었어요. 그거 약간 자존심 걸린 거야 그거 알지. 형이 뭐라고 그건 놀면 뭐하니 나왔어 이효리 막 이런 분들. 아 놀면 뭐하니 나왔어? 네 그 작곡할 때 나왔어요. 놀면 뭐하니 나왔으면 내가 이제 선팔 걸어야지. 네 저도 이제 그 한 랩 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 버리는 곡 하나 주시면 제가 유튜브로 발매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 노래 김경원 작곡 코드콘서트. 와 제가 이제 어휘는 너가 좀 풍부하니까 작사는 네가 와 라임 제대로 맞춰. 진짜 라임 잘해요. 장마가 되게 늦게까지 이어지네요. 맞아. 올해는 원래 유독 이상해. 이때쯤이면 이제 딱 비 멈추고 다들 이제 저거 막 놀러 다닐 텐데 사실. 그리고 요즘 매미 소리 들어봤어? 안 들렸지? 나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그래요? 매미 소리 나 오지게 들었는데 어제? 아 그래? 광화문 저 세종문화회관 옆에 가면 잘 들리던데? 나 거의 다 거기로 갔나 보다. 거기 가봐. 잘 들려? 아니 매미팀 채널 보든가. 그건 항상 구독하고 있지. 올 여름은 약간 로망이 좀 없다.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강릉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갈 데가 많습니다. 강릉 이제 초호화 아무나 못 간다는 이제 세인트 존스 호텔. 그다음에 스카이베이 호텔. 전국 들락날락 거래요. 그냥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원래 그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밥 위에 석박지 위에 떡갈비 어때? 와 그러면 떡박지? 떡박지 먹어볼게. 맛있겠네. 떡갈비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밥의 조화. 그건 도말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석박지가 시원한 맛으로 잡아주네. 야, 알싸하고. 그 식감도 떡갈비는 이렇게 물컹물컹하잖아. 석박지는 아삭아삭하잖아. 야, 그 밸런스. 식감도 놓치지 않네. 야, 근데 이게 양이 꽤 되네. 하나에 이게 하나에 7,000원이었거든? 아 7,000원 깎아준 거다. 깎아줬어? 응. 나도 줘. 뭐? 깎아줘 때문에. 나도 먹어보자. 아 진. 근데 확실히. 네가 좀 줄긴 했나봐 내가. 왜? 아 몰라. 막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끝까지 못 먹겠어. 전 요새 그 폭식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주는 거 같아. 배 터지기 직전까지 먹어야 배부른 줄 알아 그게. 이거 좀 고치고 있어 요즘에. 아 하나 더 먹을까 말까 할 때 전 그만 먹어요. 그게 원래 딱 적당한 거야. 네. 아 저도 뭐 배 터지기까지 먹진 않아요. 아무도 뭘 안 했어요. 근데 잣가루 뿌려보니까 좋네. 고소하고. 더 있어? 더 줄까? 잣이 몸에 진짜 좋아요. 맞아 이거 진짜 비싸. 자 200g에 27,000원인가? 나 손 떨렸잖아 이거 사면서.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가격은 괜히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국산 잣이에요. 너네 잣이 왜 비싼 줄 알아? 왜요? 잣 따는 게요 굉장히 고역이에요. 맞아. 잣나무 있지? 막대기로 술을 팍팍 떨어진단 말이야. 그 가지 뭐 가지 같은 게 있어요. 우르르 떠 치고 째야 돼. 저 잣 따러 한번 갔었어요. 아 진짜? 탈주했습니다 저. 그 오죽하면 힘들면 그 잣 따시는 분들이 에이 작가님 이런다니까요? 이게 또 잣을 올려 먹으니까 잣이 또 고소하고 담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또 간이 세니까.
맞습니다. 음 좀 그만해주면 안 돼요? 아, 세 개 정도가 적당했겠다. 이건 그렇게 나은 거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과식이야. 나 현재 폭스의 상태에서 그 접어들었어. 야, 솔직히 내 체급을 봐라. 170에 몸무게 60kg에 나간 놈이 옛날에 챌린저스 할 때 봐봐. 야, 그만큼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많이 먹은 거지. 그때 살도 많이 쪘지, 그때. 30년 이상 내가 70kg 찍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야. 나도 120은 이번이 처음이야. 왜 이번에 찌냐고, 근데 120이. 확실히 그 내 몸에 비해서 되게 무리를 많이 하긴 했어요. 초창기, 중반기까지. 지금도 옛날에 그 챌린저스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저도 댓글을 봤는데 옛날에 그 챌린저스 막 셋이서 막 힘을 합해서 막 그 다이나믹하게 하는 그림이 그립대요. 네, 한 번 정도 하자, 한 달에. 아 근데 너무 자주 하면 내가 나이도 서른도 먹었다 보니까 야 옛날 좀 그립이 안 되더라고. 생각하면 맞아. 우리 시작한 게 거의 27 뭐 이때야. 그때는 팔팔했어 진짜. 그런 이제 고충이 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제가 이제 아예 안 하진 않을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 다들 시청자분들도. 오래 봐야 되잖아요 서로. 그리고 저 요즘에 막 사무실에서 많이 찍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맞아 어쩔 수 없이 좀 실내 콘텐츠가 많아졌는데 점점 이제 야외 콘텐츠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신경 쓰셨나봐요. 네. 아 이제 주말에 개빡쳤던 댓글 하나 있었네. 갑자기 생각나네. 혹시 똑방에 설치해서 올리셨어요? 아니요. 아, 저 오 웬일? 그분 그냥 채널에 숨겼어요. 저번에 저 고통 삼기 제 입었던 인장? 제가 입었던 티셔츠 있잖아요. 이게 폴로 폰이 크게 박힌 거. 아니 저 사람 저거 유행 지난 지가 언젠데 저 큰 로고 개촌스럽다. 인자강이 아니라 패션 고자였네 이러더라고요. 아 유행 지금 내 개성으로 입는 거 아니야? 맞지 패션 개성이지.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의외로 많이 써. 약간 눈에 왜 이렇게 민감해? 약간 눈에 보이는 거였지. 그러니까 아니 내 개성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숨겨? 아니 전 그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네 명예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래. 네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너 꼽다해가지고 지금 막신 거야. 아 내가 그런 유형을 알아. 그런 인간 유형을. 그 뭐냐면 정확히 설명해줄게. 일단 유행을 굉장히 쫓는 사람이야. 너도 유행 쫓는 거 같아. 너 유행 뒤쳐졌다니까 지금 빡친 거 아니야. 유행, 유행을 굉장히 쫓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가 않아. 남들 의견에 따라서 부안해동하고 남들 저 뒷공문이나 졸졸 따라다니다가 오 유행이다! 오 유행!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자존감이 낮아 그런 분들 특징이. 겉에만 반지르르하게 꾸밀 줄 알지.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은 대신 남들 굉장히 깎아내려. 그럼 자기 자존감이 높아 보이기 위해서? 네. 그런 부류야 내가 보기에. 맞아. 정확히 너랑 일치한다 지금. 아 절대 아니야. 어떻게 자존감 높일 군형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내 나를 발견한 거야. 저거 폴로 로고 개크네 유행 개진한데 패션 고자 이러면서 정확히 파악했지. 맞아 걔가 나빴어. 맞다. 그래. 고춧가루 좀 떼세요. 입술 옆에. 고춧가루 붙이고 부들부들 세게 또 이것 때문에 욕 먹겠네. 그렇게 막 유행 쫓는 거, 프라이드 삼고 그런 거 제가 이해 안 돼요, 저는 좀. 자기 눈에 이뻐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만족인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유행 같은 또 돌고 도는 거라서. 그래. 맞잖아요. 나중에 빅폰이 그거 유행되면 책임지세요, 이 발언. 맞아. 그거는 근데 한 15년 정도는 안 할 것 같아. 아, 폴로 저 디자이너보다 뭐 옷에 대해 잘하세요? 아 그리고 하나 빡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좀 먹다가 말해줄게. 아 왜 잠이 안 오더라고 댓글 보는데. 네 버버였네 진짜. 댓글 다 보는 거 알지? 자르는 동안 지루할 수 있으니까 말해줄게. 알았어. 이번에 또 인자한 컨텐츠. 이제 인자한 컨텐츠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저격이 많아졌어요. 그거를 괜히 했다. 아 요거는 그거였어. 아니 인자한 건 알겠는데 키가 점점 커지네. 딱 봐도 181 아닌데. 형이 180이라고 썼잖아요 제목에. 내 키에 대해 부정을 해. 딱 봐도 181 아니래. 아, 봤어, 나를? 실물로? 아, 뭐, 이렇게 화면에 뭐, 축적 그 표시 쓰다가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지도 보듯이? 아무튼 그랬대요. 니가 좀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새. 저는 우리 댓글 좀 재밌는 악플을 찾아. 그런 건 재미가 없어, 난. 내 심금을 울리는 악플을 알아봐. 아니, 근데 형 댓글도 잘 안 보잖아요. 심금을 울리는 악플 좀 있어요, 형. 아, 그래? 많이 읽어보세요. 꽤 울리던데, 그거. 그럼 근데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해, 난 안 봐. 솔직히 그거만 봐요. 뭐. 정원이 하님, 이거 귀엽다. 막 이런 거 있나? 그것만 찾아봐요. 저 좀 있어, 근데. 저 그거만 찾고 나머지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런 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야, 나 이번 주에 을왕리 간다, 을왕리. 간만에. 와. 근데 은근 놀러 자주 다닌다. 을왕리는 좀 바다가 너무 더러워. 갯벌이라 그런지 좀 이렇게 바다에 찰랑거리는 맛이 없어. 지평선 이런 느낌이 없어. 그리고 호객행위와. 호객행위 너무 심해. 차 끌고 가잖아? 차 앞을 막아. 맞아. 그 다음에 이런 제스처를 줘요. 핸들 돌리라고. 이래. 아줌마들. 내가 너 뭐 주문 거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그걸 이렇게 돌리게 돼, 이렇게. 아, 참고로 제가 운전한 건 아닙니다, 친구가. 면허도 없잖아. 바닷가에 가면 눈살 찌푸려지는 것들이죠, 그런 호객행위, 이런 맞아, 것들. 맞아. 그것도 있어요. 헌팅행위.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도 그러냐, 근데 바다 가면? 많이 하죠. 저번에, 저 작년에도 경포대 갔는데, 동물의 왕국 현지 촬영장이야. 그치? 그건 상관없는데, 쓰레기 다 버리고 가요. 못 배운 놈들이. 술병이랑 이런 거. 나도 옛날에 버리고 갔어. 못 배운 놈이었네. 아무튼 다 큰 성인들이 쓰레기 자기 자리는 자기가 치우고 갑시다. 그래. 그래서 너가 치웠어? 남의 거? 응. 아, 전 좀 개인주의라서 그 남의 건 안 치워. 전 개인주의. 넌 쓴소리 날 줄 알았는데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지는 않네. 응. 그건 맞아. 겁나 유전적이다. 그렇다고 나쁜 짓은 안 해요. 리재형은 개인주의라고? 응. 리재형은 개인주의야. 네 개인주의면 안 돼. 왜? 거기서 혼나? 가짜산에 나가면? 가짜산에 가야 되잖아. 거기서 혼나. 너 인생 문제 있어? 너 인생 문제 있지. 그냥 개인주의야. 너 BMI 주소 문제 있어? 건전 문제 있어. 니 근데 전후에는 있어? 전후에 있지. 내가 칭하는 남은 진짜 생판 모르는 남을 말하는 거야. 한번 전후 되면 끝까지 챙긴다고? 한번 전후 영원한 전후지. 너 전후지랑 연락해? 하지. 대전에 사는 박병규, 부산에 사는 천요한, 인천에 사는 조상현. 야, 다 모이면 난리 나겠는데. 다 모이는 거 광역시 그냥 모임이야. 마지막 모임이 언제? 왜 누구든지 이제 서로 볼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든 보게 됩니다. 네. 저랑 제 전우들이 이제 저도 볼 생각이 없고 걔네들도 볼 생각이 없어서 안 만나는 거예요. 저 하나씩 먹자 지금. 자 형 먹어. 하나 먹으면 안 돼? 좀 개인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세개 먹자. 오, 너 친데레네. 내 사람은 확실히 챙겨. 근데 그 앞에 그 전제가 있어. 저도 이제 내 사람은 확실히 챙깁니다. 야.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한번 알게 되면 그 사람 잘 못 버려요. 근데 이건 기억해야 돼. 내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은데 내 사람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 개소리야. 내 사람 더 이상 각오해야 돼. 와 배부르다. 와 야 일단 이거 떡갈비 딱 처음 봤을 때 네 개 하나 쏠 때 좀 느꼈어요. 아 이거 오늘 다 못 먹겠다. 안 된다면 안 돼요. 맞아. 아 형 가짜 산에 나가면 개털리겠네. 형은 지원 못하니까. 전 가짜 산에 나가면 맞짱 떠요. 개맞아. 저 인식 공격 못 참아요. 너 같은 나라에서 네 사람 처음 하시면 네 어떻게 할 건데? 계란 형이랑 맞다 뜰 거야? 아, 저 상하관계는 철저해요. 조교님이고 저는 훈련생인데 그러면 안 되지. 훈련생끼리 막 때리면은 그건 저지하는데 교관이니까 아 철저하시는 상하관계는. 내가 뭐 울고불고하면서 나 못하겠다고. 야 이지 형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 상하관계는 철저해. 아무튼 아, 다 먹었습니다. 야 오늘 몇 그램이었냐? 굽기 전에가 580인가? 와 하나당? 와 이거 2kg 넘게 먹은 거야. 근데 이제 구우면 이제 뭐 수분 빠져나오고 해서 조금 줄긴 한데 그래도 고기도 굽기 전으로 치니까 2kg야 2kg 계속 2kg 넘네. 야, 밥도 9공기 먹고 와. 네. 자 그래서 오늘 떡갈비 4장 그리고 밥 9공기 그리고 오이 소박이 그리고 야. 석박지까지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아주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네. 야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떡갈비 맘마따봉.